국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반 국민에게도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주식시장은 상승 출발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높은 투자 성과가 기대되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K-팝이나 K-방역에 이어 K-금융을 개인의 수익 창출로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와 함께 대통령님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굳게 대하여 경례. 먼저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예,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직접 또는 영상을 통해 금융권을 대표하는 40여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권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15개 금융회사가 참석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금융을 이끌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대표 10분이 모두 오셨습니다. 금융협회도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이낙연 신임 대표님과 김태현 원내대표님이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책위의장 등 당 K뉴딜위원회를 책임지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투수를 자임하며 정부와 함께 결정한 175조 원 이상의 민생금융 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주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뒷받침 덕분에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비상경제조치로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융권은 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실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권의 기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 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합니다.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고 손실 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뉴딜 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서섭니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입니다.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 조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와 함께 지난달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를 구성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양질의 수익성이 높은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투자 과정에서 민원, 규제, 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촉구할 것입니다. 저희 한국성장금융은 소부장펀드를 통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낸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대통령께서도 가입하셨던 필성 코리아 펀드와 비슷한 컨셉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대한민국 대표 모험자본인 한국성장금융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설레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관련 지수 ETF 매매를 통해서 개별 종목을 고르는 위험을 낮추면서 낮은 수수료로 거래소 시장에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또 나의 투자가 세상을 보다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경제의 찬란한 재도약을 위해 저희 민간금융기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부에서 마련한 재정과 세제 지원의 토대 속에서 금융회사와 국민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그 투자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 금융위원회가 적극 앞장서겠습니다.